결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일냈다. TF-21 무장분리 시험 분석한 결과 미 전문가 중국 공군의 시대 끝났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공중에서 처음으로 무장 능력을 시험했다. 기관포를 쏘고 유사시 적진을 향해 날아갈 미사일이 전투기에서 제대로 분리되는지 확인했다. 1호기 최초 비행 이후 8개월여 만에 공격 능력을 일부 입증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전투기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와 함께 K-방산위 해외 진출 확대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 2호기는 이날 오전 10시 54분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을 이륙해 낮 12시 9분까지 약 75분 동안 남해 상공을 비행했다. 이번 비행에서는 동체에 장착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 시험탄에 대한 무장분리를 시험했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지, 항공기에서 무장이 분리될 때 외부 간섭이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어 시제 3호기는 오전 11시 18분부터 낮 12시 32분까지 약 74분간 남해 상공에서 100여 발이 공중 기총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 기총 시스템의 성능과 발사 시 항공기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사청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하거나 기총을 발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무장 운용과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KF-21은 지난해 7월 19일 첫 비행 이후 올해 1월 17일 첫 초음속 비행 2월 20일 복좌식 시제 4호기 비행 성공을 거치며 항공기의 안정성을 검증해오고 있다. 이달 4일에는 국내 개발 AESA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첫 비행에 이어 9일에는 야간 비행에도 나섰다. 비행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주요 장비와 무장을 하나씩 통합하며 온전한 전투기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방사청은 앞으로 KF-21은 적어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 영역에서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및 기총에 대한 시험을 통해 무장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방사청은 중장기적으로 국산 무기들을 KF-21의 단계별로 체계 통합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GPS, 위성항법 시스템, 유도폭탄 KGGB와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개발에 착수한 공대함 II 유도탄과 한국형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도 KF-21에 장착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달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전방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2.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023년 하나방산 편입 효과 수출 본격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28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말이 필요 없는 K-방산우주 대표주자라고 전했다. 이승웅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하나디펜스를 흡수합병하며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하고 방산우주 종합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최근 사업구조 개편으로 하나그룹 내 모든 방산사업을 영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웅 연구원은 또한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까지 제작과 총괄관리를 수행하게 되면서 대표 우주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2022년 말 지상방산의 수주잔고는 19조 8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공시기준 2022년 신규 수주 13조 원 중 10조 6천억 원이 폴란드, K9, 참무, UAE, 참궁, 이집트, K9 등 해외 수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수출의 이익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6-2028년까지 지상방산의 이익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며 2023년에도 방산 부문에서의 수주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폴란드양 2차 이행 계약 체결, 호주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은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폴란드도 레드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폴란드양 수출 품목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인도의 K9 추가 조달, 유동무기의 해외 수주도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3% 늘어난 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48.3% 증가한 5,567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한화방산의 연결 편입 효과를 제외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2% 늘어난 7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33.9% 증가한 5천억 원으로 추정한다 고 진단했다. 그는 지상방산, 구 한화 디펜스 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다만 전방 수요 회복으로 RSP 손실이 재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따라서 한화방산의 연결 편입과 지상방산의 해외 수주 부분의 매출 인식으로 2023년 이익 규모는 대폭 증가하나 이익률 개선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높아진 지상방산 부문의 수주 잔고와 본격화되는 해외 수출, 항공 부문의 수요 회복, 누리호 고도화 사업 등 감안시 단기 실적 성장과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며 방산 우주 업종 내 최선 우주로 제시한다 고 전망했다. 3. 러우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각국의 국방력 강화 기조가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에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K-디펜스 훈풍이 올해에도 더욱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28일 KAI, LIG 넥스원, 하나그룹 등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국내 대표적인 방산기업들은 올해 지난해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내심 기대하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세계 각국의 국방비 증가에 따른 신규 무기체계 수요와 더불어 러우전쟁 지원으로 인한 무기 및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방산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K-POP에 비견되는 K-디펜스 열풍이 유럽을 비롯 전 세계에 뜨겁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당사의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 문의를 주시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며 지난해부터 이어온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도 하나와 비슷한 의견을 내며 방산 실적 경신 행진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하에 가시적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며 향후에도 더 많은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국내 군수용 항공을 책임지고 있는 KAI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수출을 통해 아세안 안보 협력 벨트가 완성됐고 폴란드 수출을 통해 유럽 시장의 거점을 확보했다며 향후 이집트 등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수출을 통해 최대 항공 시장인 미국까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기에 의존하다 보니 무기 고갈 현상 뚜렷 유일한 대안은 한국밖에 없는 현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체 규모 62억 유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억 유로 71%로 과반을 웃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의 155mm 포탄,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등 재고 부족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의 생산력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 재고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3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CSIC는 분석했다. 이에 국내 업체는 미국에 탄약 수출을 하고 있다.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155mm 포탄의 탄두는 풍산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장약과 신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방산이 생산하고 있다. 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한 기갑전력 무력과 전략이 상당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글로벌 시장 관심도 높아졌다.
따라서 LIG 넥스원의 한국판 제블린과 스팅어인 현궁과 신궁에 대한 당산 시장의 관심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지난해 기록한 수출 신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도 K-디펜스는 이제 시작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높아진 지상 방산 부문의 수주 잔고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해외 수출, 항공 부문의 수요 회복, 누리호 고도화 사업 등을 보면 올해 호실적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예상 연결 매출액은 9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할 전망이며 영업이익은 5,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3%로 큰 폭이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